전국적으로 자동차에 치여 매년 보행자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매년 약 1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가 신호등 법규를 무시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호등에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건 때도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초 남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이제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위반이 교통법 위반이고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이 깜빡여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서둘러 건너지만 이러한 행각은 불법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나 숫자가 나타날 경우 길을 건너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길을 건널 경우 약 12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 단속은 이번 달 말부터 횡단보도에 사고가 많았던 웨스턴 에비뉴를 기점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위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길을 건너는 행각도 티켓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뛰어서라도 건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빨간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하면 그게 다 단속 대상이고 벌금도 120불에서 한 200불 사이로 이렇게 내야 됩니다. 서부교통국은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들이 교통안전 규칙을 따라야 하나 보행자들도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사고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약 230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현입니다.